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아, 저는 멱살. 네. 멱살? 네. 네. 라이브 인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피스크래프트. 지금 목이 좀 많이 갔어요. 피스크래프트 김영렬입니다. 네. 디자이너 이름은 갈기머리로 쓰고 있고요. 네. 갈기머리가 아니시네요, 지금. 왜 이게 조금. 조금 이렇게 만지면 갈기머리가 돼요. 아, 네. 라이브입니다. 자, 어떤 게임 가져오셨나요? 오늘 가져온 게임은 미니 와일드 레드이고요. 네. 이게 지난주에 금주의 신작으로 이미 소개가 한번 됐죠. 네. 됐었죠. 네. 제가 아주 멋들어지게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네. 에러플을 다 잡으셨더라고요. 아, 네. 에러플 있다고 한 줄 알고 지금 내려왔었잖아요. 처음에 에러플을 했다가 다시 다 잡으셨더라고요. 아, 네. 아유, 네. 아유, 그래서 완벽하게 숙제하셨구나.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플레이 영상은 다 보셨을까 생각해서 네. 지금 따로 플레이하는 거는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어떤 게임인지 잠깐 이제 또 보드 게임콘에 참가했으니까 네. 네.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자, 이 게임 미니 와일드 레드라는 게임이고요. 네. 기본적으로 미니 와일드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아 트릴로지. 네. 맞습니다. 네. 트릴로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네. 냈죠. 그치, 그치. 네. 처음에 낸 거가 이제 미니 와일드, 그때는 색깔을 그냥 안 붙였어요. 네, 그냥 미니 와일드였고. 초록색? 네, 굳이 맞아요. 붙이자면? 네.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작품이고, 육상 생태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치, 그치. 그 다음에, 블루? 네, 그게 좀 인기가 많아서, 네. 다음에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볼까 해서 만든 게 블루였고요. 그렇죠. 인기가 많은 걸 먹어야죠. 네. 블루는 이제 해양 생태계. 네. 그래서 블루 같은 경우에, 이벤트 같은 거를, 해양 오염, 좀 이슈를 좀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 들어오는 그런 걸 좀 반영을 했죠. 그래서 또 인기가 많아서, 세 번째 게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레드고요. 레드. 네. 일단 그 처음에 미니 와일드랑 네. 블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태계 먹이 사슬을 만드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레드는 좀 달라요. 아예 그 3x3의 어떤 그 풀을 이용한다는 거는 네. 같고요. 게임 진행 방식이 아예 달라진 게임이에요. 네. 기존 게임이 어떻게 보면 먹이 사슬을 만드는 셋 컬렉션의 느낌이었다면 레드는 엔진 빌딩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략 게임의 느낌이 나고요. 네. 그래서 자기 턴에도 할 수 있는 턴 순서가 생산, 이동. 네. 이동은 이제 섬 바깥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발굴. 그리고 이제 이 섬에서 정체물을 돌아다니는 이 돌연변이 뮤턴트 공룡. 뮤턴트 공룡. 네, 요 이동까지. 그래서 그렇게 자기 턴이 진행이 되고요. 네. 이 게임의 목적은 기존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생태계를 크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근데 단지 크게 만드는 것보다도 육식 공룡들을 적시적소에 모아서 다른 탐험가들과 대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누구의 생태가 더 강한지 그 강함은 이제 육식 공룡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한 번씩 돌 때마다 네. 이 뮤턴트 공룡이 이렇게 땅땅땅땅 되게 돌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 이 미션 카드가 공개가 되고요. 어허. 미션 카드가 공개되면 이렇게 전투 마크가 있어요. 전투 마크가 있으면 게임 중에 이런 식으로 발톱이 달린 애들이 있습니다. 네. 육식 공룡한테 대부분 달려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발톱이 달린 네. 애들이 있어서 얘네들을 이 전투가 발생하기 전에 네. 생태계에 모아놨다면 이 발톱 개수만큼 서로 비교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적은 사람이랑 가장 많은 사람 비교를 해서 차이만큼 점수? 예, 점수를 여기다가 얻게 되는 거죠. 네. 애들한테 공룡은 치트키죠.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네. 보드게임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청 많이 와서 지금 목이 아픕니다. 놀이신 거 아닙니까? 약간 놀인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애들은 네. 이게 게임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게임이 어려운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요.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네. 별로 네. 어렵지도 않아요. 일러스트는 또 누가 하신 건가요? 아 이거 제가 했고요. 오. 제가 했다기보다 네.
이거는 AI입니다. 아, 야, AI 잘 뽑으셨네요, 되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뽑기 쉽지 않은데. 이게 방송 용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녹아나요. 네. 저도 AI를. 네. 근데 이렇게. 이거 쉽지 않은. 이렇게 균일하게 뽑아내는 게 사실 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네. 참고로, 이제, 이, 일러스트는 네. AI지만, 네. 이런 UI죠. 네. UI는 이제 제가 한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UI 중에 아이콘 같은 경우는 기존 미니 와일드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맞아, 맞아. 이 아이콘들은 이전 작가자, 디자이너자, 아티스트인 유경훈 작가님의 작품이기도 하죠. 네. 네. 자. 설명 얼추 감사합니다. 소개는 네. 끝난 것 같아요. 아, 네. 자, 그럼 이렇게 트릴로지를 완성을 네. 하셨는데 네. 얘도 반응이 좋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럼 또 네, 또 다른 다음 거. 사실 미니 와일드 시리즈를 네. 계획해 놓은 게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아, 역시. 역시 물 들어올 때도 좋아야 돼. 그야. 네. 옐로우라고 사바나. 아, 옐로우. 아, 옐로우. 뭐라고 그랬는데. 네. 아, 다음은 옐로우. 이런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사바나 테마로 한 옐로우랑 그 다음에 북극 테마로 한 화이트 네, 아직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걔네들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얘기가 트릴로지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다른 게임을 좀 더 내고 네. 예, 그 또 틈을 노려서 또 옐로우나 화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여기까지 온데도 한 7-8년 걸렸지 않았나요? 그쵸. 네. 제가 디자이너로서 좀 게을러서 네, 좀 더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네. 11월에 일본 또 가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홍보하시고 네. 할 거잖아요. 네. 그래도 한 2030년쯤에는 화이트 볼 수 있을 걸로. 그것 또한 장담을 못하겠어요. 2030년이요? 네. 2030년 안에는 내는 걸로. 예, 옐로우 화이트 네. 나오는 걸로. 장담은 못하지만 네. 왜냐면 다른 게임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하겠다고 방송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쨌든 네. 색깔 시리즈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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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네, 요거 네, 해드릴게요. 네, 멱살. 네,